아주 특별한 양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천안시.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세요. 인사. 바로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청인데요. 먼저 이 댁의 터줏대감 양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80대예요. 90을 바라봐요. 무려 18살 최고령 양이부터 예뻐도 해줬으면 좋겠고, 사람으로 치면 칠순잔치를 앞둔 나이 지긋한 양이들까지. 야, 이곳이야말로 경묘당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9분의 어르신들 나이를 해봤더니 14.5세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 나이로 평균 무려 75. 걔네들이 전부 다 저는 길에서 왔고, 길에서 우연히 우리가 만난 거고, 그냥 제가 안 데려왔으면 아마도 세상에 그냥 없어졌을 숫자? 각기 다른 사연으로 이 집에 입성했지만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에 비해 몇 배나 빨리 흐른다고 하죠. 10여 년을 함께하는 동안 녀석들은 집사보다 먼저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위해 집사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묘르신들 아침 진지를 챙겨드리는 것. 사람 먹자. 집사야, 서둘러라옹. 물 말아 먹자. 물 말아 드십시다. 그런데 이 많은 고양이들에게 따로따로 한 그릇씩 챙겨주는 집사.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각각의 묘르신들이 얼마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네요.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는. 집사가 고생이 많다옹. 드디어 늦둥이 차례. 사실 요 녀석 이름이 특별하답니다. 오래 살고 큰 걱정 없이 살아주면 효도하는 거잖아요. 효도하라고, 청이라고, 심신은 아니지만 청이라고 외쳤죠. 아이고, 우리 청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가자. 여기 밥 남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어제 남은 게 좀 있었네. 다 먹자. 아침 배고파서. 자, 네가 들어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던 시간. 눈앞에 밥이 보이자 스크래치 안으로 젖 먹던 힘까지 보태 응차 응차 들어가는 청이. 개눈 감추듯 와구와구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청이는 이 안에서 밥을 먹는 건지? 오늘 못 가누니까 얘 몸이 밀리지 않을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거 사서 그때부터는 이거 여기다 먹는 건데.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불편해 보였던 청이. 사실 녀석은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합니다. 녀석을 만난 건 지난 6월. 다른 고양이들처럼 청이 역시 길에서 만났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안 데리고 간 거예요. 5분 지났는데도. 근데 얘가 술 취한 애처럼 걷는 거예요. 얼른 잡아가지고 제가 저희 늘 다니는 병원이 한 1분 거리에 있거든요. 달렸죠. 그리고 그 당시엔 눈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이. 손의 형성 부전이라고요. 걸으려고 하는데 흔들려서 주저앉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움직이다 멈추려고 그러는데 안 멈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동작이 잘 안 돼요. 모든 게 잘 안 돼요.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기 일쑤고 여기저기 부딪히는데요.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조차 청이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때 그런 생각은 진짜 들었어요. 얘가 털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온몸이 멍투서 있겠구나, 사람 같으면.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눈치가 없어. 그지? 우리 청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박스 못 버려요. 하지만 든든한 집사가 있어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청이. 그런데 집사 출근 시간만 되면 너 언제 여기까지 왔니? 집사가 눈앞에 안 보이면 집안을 누비며 찾으러 다닌다는데. 엄마야, 나랑 있자옹.
본의 아니게 너 때문에 스쿼트를 한다. 그야말로 초강력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한시라도 집사 곁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집사가 일을 해야 사료값을 벌지 청아. 출근 전 청이 용변이 마지막 관문. 혼자서 볼일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녀석이 시원하게 쉬야를 해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집사. 덕분에 출근 전 시원하게 미션 클리어.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사가 출근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겉옷도 안 입고 집사가 찾은 곳은 여긴 아래층 아닌가요? 집사님, 출근하신다면서요? 출근 시간 5초. 사무실 위로 집으로 옮겼죠. 1년여 전 고양이들을 위해 사무실 위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일하는 중 짬짬이 묘르신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집사님, 정성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시각 집사가 없는 집에서 냥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호, 윤석 봐라. 호기롭게 잘 자고 있던 어르신의 코털을 건드리곤. 금세 또 목표물을 변경. 순식간에 달려들지만 와우, 모두 도망가버리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서운한 것도 잠시, 호기심 많은 청이는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 너 목이 말랐구나. 그런데 녀석, 갑자기 노상방뇨, 아니, 쉬야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몸을 가누지 못해 온몸이 소변 범벅이 될 지경. 아유, 이 일을 어째? 청이, 너 뭐해? 아이고, 어떡해. 청아, 어떡해. 응? 어, 알았어, 불안해. 덕분에 하는 거지, 덕분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닦겠어요? 일하다 말고 일단 청이 목욕을 시키는 집사. 잘 안 그래요. 요즘 이렇게 잘, 아기 때는 묻혀놨는데 요즘 안 그랬거든요. 왜 그랬죠, 우리 청이? 행여나 감기 걸릴까 드라이실로 직행. 야, 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줌 싸는 거니까 다 들었어. 청이야,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사실 집사님이 집으로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묘르신들 약 먹을 시간이기 때문. 매일 하루 두 번씩 챙겨야 한답니다. 밥상 전약 먹고. 자, 그치? 그러다 보니 1년치 약값만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네요. 간보호제? 어쩌다 이렇게 아프고 늙은 양이들을 돌보게 됐을까요? 9월 말에 우리 제 첫 고양이 우리 콩콩이 콩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얘도 심부전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고 5년 동안 심부전 관리를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심부전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난 늦가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콩이는 집사의 생애 첫 고양이. 21년을 함께 지내며 노령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뒤로 늙은 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이쪽부터 이제 먼저 가신 분대로 2012년, 15년, 19년, 올해 이제 두 분. 우리 콩여사 마지막, 아직도 따뜻한 느낌이 네, 그렇게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보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원히 보관하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저는. 예, 그냥 언젠가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있다면 그 땅에 나무 심고 밑에 수목장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남편의 외조 덕분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청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하는 남편. 오늘의 메뉴는 열빙어입니다. 가시와 내장은 발라주고 구수한 냄새로 유혹하니 쑥쑥 자라는 캐초딩답게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맛있죠? 얼마나 맛있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잘 먹네. 먹는 건 1등이야 우리 차이가. 아빠 집사 역시 소문난 양이 바보라는데요. 청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걱정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죠. 나는 아빠도 너무 좋다옹.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을 안 해요. 집안일을. 응? 제가 집안일을 안 해요. 왜 나잖아요 저렇게. 집안일은 물론 냥이들 물 갈아주는 일까지. 아내가 냥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늘 남편의 몫이라고. 저는 애들 물그릇 깔아주고 밥 주고. 제가 일어나면 눈 뜨면 일단 고양이 일 먼저 해요. 그날 밤 최고령 양 마누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걸 제일 먼저 눈치챈 남편이 다가와 일단 치우긴 하지만 노령류를 키우는 건 늘 살얼음판을 걷는 일. 평화롭다가도 예고 없이 응급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듯 엄마 집사가 착착 병원 갈 채비를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이 지병이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걸음이 빨라지는 집사. 걸어서 가시면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때 한번 재봤는데요. 1분 걸리더라고요. 병세 걸어서. 도보로 1분 거리 안에 동물병원이 있는 곳으로만 이사를 다녔다는데요. 하지만 늘 병원은 두렵습니다. 얘는 구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꾸준히 신경 쓰던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혈액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마늘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다른데 문제가 있어서 구토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급하게 먹어서 일회성으로 구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신장 수치라든가 간 수치 이런 것도 다 좋으시고 염증 수치 같은 것도 다 많이 안정화돼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에 미소를 되찾는 집사. 노묘들과 살면서 매 순간 이별을 준비하지만 막상 양이들이 아파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데요. 다행히 별일 없이 함께 또 하루를 이겨냈습니다. 다음 날. 알았어. 우주야, 어떻게. 괜찮아. 과오파는 거야. 또 다른 어르신 우주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70이 넘은 나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흥분했는데 저 안에는 따뜻하고 과호흡 상태라 이러고 있는 거야. 얘 원래 좀 기관지 안 좋거든요. 괜찮아. 그랬어. 가슴 졸이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집사의 일상. 그런데 최근 늦둥이 청이에게도 신경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처음은 막 여기저기 부치고 부딪히니까 부딪힐 때마다 막 쿵하면 막 쿵쿵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오히려 다리가 짧으니까 걸었어요. 어쨌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3m까지 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주방까지 걸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크면서 오히려 크면서 잘 못 걷게 된. 점점 더 걷지 못하는 청이. 혹시 뭔가 더 나빠지는 걸까요? 나아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청이를 위해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코가 뽀뽀. 옳지. 바로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윤 수의사입니다. 이번 주는 박정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간절한 희망을 안고 집사님이 청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선생님과 청희가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안녕. 엄청 착하네. 술 취한 애처럼 걷거나 보행 이상이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가장 일반적인 메인 원인은 손의 저형성, 범백혈구 감소증 그 파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이제 주 원인 되는데요. 드물게 어린 고양이의 경우에는 복막염에 의한 감염도 커요. 청이도 좀 긴장한 것 같죠?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부터 체혈 및 신경 반응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녀석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 오른쪽 뒷다리에 문제가 있답니다. 이렇게 짚고 서잖아요. 네. 그러면 발등을 꺾었을 때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고유반사라고 하는데 뒷다리의 고유반사, 뒷다리의 고유반사가 좀 떨어져요. 두 앞발처럼 펴지는 게 정상인데 청이의 오른쪽 뒷발은 접혀서 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와 별개로 흉요추, 그러니까 척수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얘가 자기 맘대로 몸을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탁 움직이면서 쓰러지면서 어딘가가 좀 다쳤다거나 그랬었을 가능성이 2차적으로 있어요. 저는 사실 MRI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차분하게 검사받는 청이와 달리 집사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한데요. 증상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드디어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기능을 못하는 오른쪽 뒷다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MRI상에서는 병변이 없어요. MRI상에서 병변이 없다라고 해도 아기가 질병이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MRI상에서 병변이 없어도. 그래서 저희가 C세프라는 뇌척수액이라는 걸 뽑아서 원내 검사에서 아까 전에 그 세포수라던가 단백질의 농도라던가 이런 걸 받고 전문 의뢰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할 거니까 그거는 결과 랩에 보내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진행한 검사 결과는 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청이는 괜찮을까요? 아, 삐졌어? 청아. 그래도 청이가 잘 견뎠네요. 한 5 정도 정도예요. 나 걱정했는데 사실. 기특해. 고생했을 청이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집사. 좋은 결과가 나오길,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청이네를 찾은 박정윤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죠? 네. 진짜 많은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라 되게 좋네요. 저는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노령을 넘어서서 약간 고령인 친구들도 꽤 있네요. 네. 셋 정도는? 15 넘은 애들이. 아이들이 각각 이렇게 있지만 점점 더 혼자 단독적인 섬처럼 지내요. 나이가 들면. 네. 서로 네. 그루밍도 안 해줘.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사람처럼 심리적 불안, 혼란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겪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미안. 일로 와. 바비는 조금 종종걸음에 다리가 불편해서 확실히 이렇게 종종걸음을 하네요. 이거 잠깐 써도 되나요? 아, 받쳐줄까요? 네, 네. 왜냐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어. 특히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릇이 몸을 제가 만약에 다리가 불편한데 이쪽 다 여기를 구부리는 통증이 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어깨 높이. 요 정도 되는데 그릇을 주시는 게 좋고 제한급여가 어떤 그 현재 식욕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관찰하기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 한 번 먹은 음식 양으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쓰기에 그쵸. 힘들어요. 왜 어르신들도 끼니가 맞아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휘적거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노묘의 경우 제한급식보다 자유롭게 먹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놀이를 하듯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해야 힘이 난다고. 똑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천천히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어디서 딸깍 소리만 나면 이렇게 막 이제 쳐다보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급여 방법이 묘르신에게 통했나 본데요. 그래 집사야, 나이 드니까 늘 허기가 진다옹. 관절이 불편한 노묘들을 위해 집안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직 캐터원은 방지턱을 만들어주자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이용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조심조심 청이를 만나러 가는 박정윤 수의사. 힘들었어? 며칠 전의 만남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 반가워하는데요. 선생님, 청이는 괜찮은 건가요? 얘는 증상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증상이 뚜렷한데 MRI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 통틀어서 척수증 혹은 뇌척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퇴행성 신경증이 있어요. 이제 퇴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이게 점점 진행이 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사실은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좀 그 다른 아이보다 좀 네. 네, 그 생존 기간이 좀 짧아요. 네. 보통 두 살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네. 청이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별의 과정,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고, 대다수의 그 노령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별과 싸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혹은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호자님은 득도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득도를 하신 거죠. 그 슬픈 마음을 조금은 더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매 순간순간 살아있음이 행복한 묘생이 되기에. 저는 청이한테 바람이 한 15년은 사는 거거든요. 청이한테 도움이 될, 지금 안 해주면 못 해줄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청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